네, 자가격리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자기 소개하고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? 안녕하세요. 담원 게이밍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고스트 장용준입니다. 자가격리 기간이 이제 반 정도 지났는데, 지나는 동안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이제 보급품들도 오가면서 좀 되게 풍족한 생활이 돼서 이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돌발 질문이긴 한데, 뒤에 보니까는 막, 구호품이라고 막 그러던데, 그거 네. 막 쌓여 있잖아요, 뒤에 있잖아요. 좀, 네네. 어떻게 좀, 있어요. 아, 뭐가 있냐고요? 뒤에 좀 구호품이 지금 막, 다 쌓여 있고, 지금 막. 네네. 근데 지금, 뭐, 살아가는데. 지내는 거에는 좀 문제가 없나요? 보급품들이 오고 나서는 이제 약간, 원래 약간 음식이 입에 잘안 맞았었는데, 이제 좀 한국에서 이제 보내주셨거든요. 좀, 그래서, 그건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질문할게요. 일단은 롤드컵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상대가 누굽니까? 팀이요? 아니면은 팀하고 선수 다 얘기해 볼까요? 팀하고 선수요? 저는 TS 초반엔 아니고 나중에 만나고 싶어요. TS 아, 그러면 제키 러브. 네, 그러니까 팀하고 선수라고 한다면 좀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? 중국에서 이제 가장 지금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인데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MSC 컵 때, 아닌가? 맞아요. MSC 컵때 저희가 졌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그러면 됐습니다. 만약에 담원이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챔피언 스킨을 만들게 되는데 본인이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만들고 싶은 챔피언이 뭐가 있을까요? 솔직히 약간 그 먼저 생각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부두술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그 자세히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. 컵이 지금 아 그러면 생각 안 하는데 딱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스킬은 뭐가 있을까요? 제 챔피언 스킨이요? 그래도 세나 쪽 조금?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어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? 이제 상하이밖에 이제 가진 않지만 네. 조금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? 이제 제가 해외에 나와서 이제 대회하는 건 아예 처음이라서 좀 신기하고, 좀 무관중 경기로 알고 있는데, 그 부분은 아쉽지만 좀 색다른 무대에서 이제 게임을 해보는 거잖아요. 좀 새롭고 신기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.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, 전 세계적으로 자신과 같은 이게 원딜 중에서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좀 누가 있을까요?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막 엄청나게 모든 팀들과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본 선수랑은 룰러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. 한 단어로 LCK와 LPL을 표현하자면. 한 단어로요? 그러니까 LPL 한 단어, LCK 한 단어예요? 맞아요. LCK는 도전자가 됐고요. LPL은 왕관을 쓴 자가 되죠. 자, 일단 팀원들한테 응원 한마디 하자면. 팀원들한테요? 이번에 꼭 서머 때처럼 잘해서 롤드컵에서도 많이 이겨서 우승까지 좋은 경기력으로 했으면 좋겠다. 파이팅!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그요? 저번에 너그막 히트를 쳐가지고 경기도 그 있잖아요. 아, 경기도 그거요? 그게 너무 히트가 쳐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아직 있는지. 아, 이거는 제가 인터뷰하다가 혹시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되게 나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슈퍼 계정을 받았잖아요. 네. 근데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어요? 그냥 다른 뭐 게임 방송 보니까 뭐 천용인 서버 막 그런 것도 네네. 있는데 중국 슈퍼 계정은 좀 뭐가 달라요? 일단 서버가 굉장히 많아요. 중국의 슈퍼 계정. 일단 중국에 서버가 되게 많잖아요. 나 몰라. 중국 내에서 이제 서버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. 일단
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서버가 이제 하나 지정돼서 이제 그 거기만 이제 슈퍼 계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들어가면 1레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거 빼고는 그냥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. 그러니까 직접 스킨을 사서 써야 되는 점. 그러면 천용이 서버 막 이게 있던데 그거 좀 들어보면 어땠어요? 그게 제가 그 서버가 이제 정확히 들어는 봤는데 모르는데 아마 이제 거기 서버를 저희한테 준 게 아닐까요?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자 롤드컵에서 진동하고 로그하고 삐져에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네. 조 평가한 적 어떻습니까? 솔직히 처음 딱 뽑았을 때 이제 거의 뽑을 수 있는 수 중에 거의 가장 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어차피 저희가 우승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기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생고원에 하여튼 세제 샤워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일단 그 장면까지는 맞는데 이제 제가 저는 바디워시를 따로 챙겨왔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바디워시는 문제 없었는데 제가 그 샴푸가 이제 혹시 세제로 샴푸를 했나 생각해가지고 확인하러 갔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니었던 걸로 사실이 판명이 되었어요. 이 영상 이후로 본인의 네. 별명이 세제원이 됐어요. 네.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까? 근데 다 되게 너무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약간 아니어도 그렇게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세제로 진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팀에.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럼 잠깐 보기에는 세제로 샤워를 한 사람 누구입니까? 난 코치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. 선수들은 PD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. 아 정말? PD님도 세제로 하셨고. 아 정말요? 그 세제가 딱 보면 세제가 그 가루가 있고 네. 이제 액상 그러니까 액체가 있는 세제가 좀 있어요. 네네. 근데 호텔에 있는 세제는 어떤 거예요? 그 액체로 돼 있어가지고 내 화장실에 딱 처음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바디워시 뭐 샴푸 이렇게 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 개가 약간 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다 헷갈린 것 같아요. 중국어로 써 있으니까.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원거리 딜러 선수 누구예요? 저는 나중에 룰러 선수를 만나고 싶어요. 그러면 룰러 선수 말고 좀 다른 네. 해외 선수를 좀 누가 한번 만나고 싶다. 누가 해외 선수요? 네. 저 제키 러브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잘하시는 것도 있고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. 그때 MSC 때문에. 네. 자 그 요즘에 담생고도 나왔지만 이게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? 요새 그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프로젝트가 점점 진행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? 이제 그 포켓몬 중에 그 근육이 되게 많은 포켓몬이 있어요.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진화를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이제 꼬마돌 정도 되거든요. 이제 앞으로 진화를 계속 해 나갈 예정.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개그 중에 자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. 네.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? 아니요, 또 있어요.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요? 알겠습니다. 네. 일단은 팬들 중, 질문 중에도 그거 있었는데, 프로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언제고, 좀 뿌듯했을 때는 좀 언제인지, 그런 질문을 한 분도 있었어요. 언제가요? 힘들 때랑 가장 뿌듯할 때요? 맞아요. 이제, 가장 힘들 때는, 그, BBQ, 시절에 그 강등 당했었던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때는 당연히 이제 서머 우승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번 롤드컵은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지. 당연히 우승이겠지만 네. 네.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아요. 근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목표적으로도 그렇고 전 당연히 우승 보고 있고 저희 원래 하던 대로 잘 하면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도시락도 있고 막 지금 뒤에 있는 컵밥도 막 되게 많잖아요. 네.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게 뭐예요?
일단 어제 와가지고 아직 세 가지밖에 못 먹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짜장 덮밥을 먹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정말 맛있더라고요. 다들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담생골을 보니까 쇼메이커 선수가 고스트 선수 콜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던데. 네. 해명을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? 아 근데 이게 제가 그 하루에 이제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거든요. 이게 제가 하루마다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며칠 쌓여 있는 거를 그대로 내 그 밖에 놔둔 거라서 그렇게 더 많아 보인 거예요. 하루치가 아니에요 그게. 호수가 약간 오해한 것 같은데. 이게 중국 지금 생활하면서 좀 심심할 때는 뭐가 있어요? 아 심심할 때요? 아무래도 옆에 이제 팀원들이 없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약간 수다도 같이 많이 떨고 약간 쓸데없는 재밌는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예. 그런 게 없는 점? 약간 그런 게 좀 심심한 것 같아요. 그 온라인으로 예, 스크림 하다 보니까 조금 막 네. 힘든 부분이나 그런 거 있어요? 궁금하긴 했었는데. 피드백을 진행할 때 약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하고 약간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? 그런 점인 것 같아요. 게임을 할 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. 자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면 이제 호텔을 또 이동하게 되는데 네 풀리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또 뭐가 있어요?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저 일단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. 약간 삼겹살 같은 거? 난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어요. 고기? 소고기나 약간 이런 고기. 네 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팬들을 보고 있는데 네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. 네 저희를 이번에 되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꼭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